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라고 부르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자의 성녀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말은 카데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무언가로부터 구별된 거, 그죠? 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라인을 딱 정해놓은 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더 정확한 뜻은, 원래 이 카데시 히브리어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라인으로 그 뜻이 긋는 게 아니라, 칼로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 베어버리다 이 뜻입니다. 카데시가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부른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세상이 여러분으로부터 주는 어떠한 영향력,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펜을 한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나요? 닦아야 될 것 같아. 진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뭐 앞에가 지금 잉크가 다 튀어가지고, 이 바닥도 다 튀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거룩, 카데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뭐로부터 딱 잘려져야 될까요? 예, 죄로부터 딱 잘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칼로 딱 자른 걸 보면 단면이 보이잖아요. 이게 잘려지는지 안 잘려지는지는 칼로 썰려지는지 안 되었는지 딱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잘려졌구나, 안 잘려졌구나, 단면을 보면 알아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움 쉽지요. 이근영 집사님 쓰시라 하시는데요, 이번에 롤을 이렇게 쭉 길게 말아놨어요. 이게 덩어리져 있는지 잘려져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들어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딱 재본다고요. 이렇게 딱. 그럼 이게 잘려졌는지 안 잘려졌는지 분간이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 한 번씩 딱 들어보시거든요. 이게 잘려졌나? 눈으로도 육안에도 가능하지만 잘려졌나 안 잘려졌나 딱 들어보는 거예요. 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려졌는지 안 잘려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요. 너무 쉽게 안 되니까요. 잘려지지 않으면 딱 퇴근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하시고 매일 또 여러분의 숙소에서도 주기도문을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주기도문 할 때 그러죠.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끝없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거룩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성산이가 이제 학교에서 맨날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보시죠. 학교에서 맨날 사고 치고 또 여러분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걸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성산이한테는 특별히 목사 아들이 그런단 말이죠.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요, 목사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걔가 잘못했는데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욕을 얻어먹는. 제 이름을 걔가 잘못했더니 그
거룩함을 제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잘하면요, 그 아이가 거룩하게 살고 하면은 그 아이의 거룩함과 잘함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한 걸 잘라버릴 때 하나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려졌는가 안 잘려졌는가 그 단면을 보면 딱 알아요. 안 잘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고 있다고.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성도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이게 교회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여기 완전히 부름을 받았으니 딱 잘려져야 된다고. 죄로부터 잘려져야 돼요. 욕망으로부터 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로부터 잘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우리가 분명히 잘려졌어요. 안 잘려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잘려졌는데 죄라는 게 질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잘려져가지고 스시가 딱 잘려져가지고 이렇게 딱 분 딱 정확하게 아예 딱 나눠져 있으면 이게 영향을 줄 확률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분열된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죠. 매일 나가서 살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려져 있는데 이 잘려진 상태 그대로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죄는 뭐가 있냐면 다시 죄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분명히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 뜯으니까 몇 개 같이 붙어나요? 두 개 내지 세 개가 붙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름 받았고 죄로부터 분열돼서 나온 거 맞아요. 거룩해진 게 맞는데 죄는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여전히 자신의 올가미를 던져서 다시 땡기려고 그래요. 마치 그거 보셨어요? 벌레가 어디 이파리 같은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파리 예를 들어서 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앉아있으면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먹어요? 혀가 쫙 가가지고 탁 땡겨버리듯이 마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쫙 싸가지고 멀린 걸 쫙 잡아당기듯이 죄가 여기에 있는 우리를 딱 해가지고 끝없이 다시금 자기의 곁으로 땡긴단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성도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해요. 한번 잘려지고 나면 아 내가 이제 괜찮나 보다. 죄가 나를 다시 당겨가지고 예전처럼 거의 비슷하게 붙어있는데 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세상을. 아까 거룩이 뭐라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상,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의 관계, 여기서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는 아, 내가 이제 세상 생활 안 하고 맨날 교회 생활만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세상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리라. 하나는 믿으면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관계를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사 오면 막 가서 관계를 또 만들고 회복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없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죄예요. 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안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 그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죄라 그럴 때 이 세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죄악이에요, 죄악.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요. 세상으로부터 잘라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겠다. 천만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더 잘해야죠. 능력만 된다면 안 믿는 사람과 술자리도 가셔야 됩니다. 그죠? 술을 마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서 그들이 힘들고 뭐 하면 다 이렇게 해주고 이야기 탁 들어주고 또닥거려서 집에까지 보내주고. 그죠? 어제 니네 이렇게 했는데 잘 갔어? 위로와 힘들 때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믿음 없으신 분들은 같이 하지 마세요. 거의 술이 잡아당기는 거에 예전에 특히 많이 마셨던 분들은 다 따라가요.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선교회 많습니다. 한국의 그 우물가 선교회라고. 거기는 거의 그런 술집 사람 여자들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거기 팀들은 다 귀 뚫어가지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귀 안 뚫잖아요. 잘. 근데 복음 전도하려고. 그들처럼. 그들 문화로 들어가서. 그런 팀도 있어요. 어쨌든요. 우리가 세상을 잘라내야 된다고.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잘라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잘라내셔야 돼요. 뭘 잘라내냐면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 여러분 안에 죄악된 게 그대로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분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거를 잘라내야 된다고요. 근데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참,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지 이거를 잘라낼 필요가 있나? 누구나 다 똑같은 본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 영성이 뭘까요? 네? 예, 영성이 뭘까요? 영성질 나는 게 영성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진짜로.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한 영성 참 많이 하는데요. 영성은 like Jesus입니다. 딱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평생 뭘 해야 되냐면 이 영성 수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되던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때 여러분 내면 속에서 끝없이 방해하고 솟아나는 게 뭐예요? 그런 가라지들이. 죄, 욕망,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 내면 끝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벌초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벌초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쳐내요. 근데 벌초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잘라낸다고 해서 끝이에요? 심지어 뿌리까지 뽑아도 다음에 또 나지요. 왜요? 이게 가라지라는 게, 잡초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제거를 해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고 또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생 아름다운 이런 옷자리를 만들려면 평생 뭐 해야 돼요? 가라지가 나면 잘라요. 그냥 왜 가라지가 나느냐? 그 힘들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나요. 그냥 그거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면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그거를 쳐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만일 잘라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룩은 금방 금이 가고 녹이 슬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요, 금방 숲이 웅성해져서 이게 몇 자리인지, 우리 아버지 몇 자리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뭐 나무가 많은 적이었는지 분간 못하게 돼요. 그럼 안 해보셨어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모르시는. 한국에 사는 우리는 설 때, 추석 때 되면 미리 한국은 벌초를 하러 가잖아요. 미리 일주일 전에 가서 막 벌초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몇 개월 만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게 몇 동인지, 몇 동, 우리는 몇 자리, 뭐라 그러는지, 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골에 계시는 우리 형님들이 다 미리미리 좀 쳐놓으시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쳐놓으니까 되지, 잡초라는 게요, 가라지라는 게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요,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베어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베어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부정한 거 잘라내지 못하면요, 언젠간 빼앗깁니다. 그것에 빼앗기든지 하나님에게 빼앗기든지. 지금 여러분이 비록 잘라내는 게 아깝고 힘들어도 지금 잘라내야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라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가라지들. 쉽게 말하면 걱정이에요. 뭔가 내가 먹고 살 걱정, 아니면 불안, 근심,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자녀에 대한 걱정 가득 차서 예배당에 와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거나 하면 그분은 그걸 안 잘라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와가지고 잡초부터 제거하고 이걸 쳤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놔두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게 한두 개 쌓이고 나중에 이게 모든 예배 이걸 다 막아요. 마치 혈관에 처음에 콜레스테롤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그때까지 몰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팍 막히면 뻥 터져버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미리 쌓일 때 빼내는 거예요. 조금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근심 있어요? 죄송한데 가라지예요. 여러분의 영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는 가라지, 그거부터 제거하셔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장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온전하지 못한 예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온전하지 못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도 여전히 불안하죠. 의심이 가요. 여전히 해줄까? 예배 드리고 가도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부정하고 잘못된 신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이 잘라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징계가 거의 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징계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왜냐면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노사의 굴욕 있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아세요? 하인리 황제가 무릎 꿇은 사건이 있단 말이죠. 젊은 황제가 와가지고 건방지게 하니까 출교를 시켜버려요. 교황이.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하지만 당시에는 믿음들이 좋기 때문에 제후들이, 제후라고 말하면은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거의 모든 왕이에요. 왕. 한 지역의 왕. 쉽게 말하면 뉴욕, 뉴저지 전체의 왕. 뭐 필라까지 하는 왕. 거대한 당시의 왕들이 황제보다 더 땅이 넓거나 권력이 센 경우가 많아요. 황제가 그를 뭐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황제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제후들이, 왕들이. 근데 출교가 딱 돼버리니까 제후들이 왕을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라버려요. 아무도. 황제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가가지고, 아, 황제가 가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처음 눈 오는 날 하게 된단 말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별로 그게 징계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수찬정지죠. 수찬정지가 뭔지 아세요? 성찬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별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죄송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예수의 몸과 피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구원 바깥에까지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구원 바깥까지 거의 지금 밀려난 상태예요. 거의. 받으면 안 돼요. 당신은 구원 못 받을 수도,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지금 죄 있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징계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 안 이루어져요. 물론 징계나 수찬정지가 남발이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차피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잘못했다고 계속 수찬정지 해보세요. 와가지고 성도들 싸우는데 제가 주방 가가지고 이번 큰 소리 내고 얘를 싸웠다. 어? 싸우신 분 다 모여봐요. 수찬정지 이제! 그럼 되겠습니까? 똑바로 지난주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똑바로 안 하셨어요? 수찬정지! 다 죽죠 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분명히 그거는 절대, 그리고 함부로 만약에 그런 고난이 남발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절대 남발이 돼서도 안 되고 평생의 교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는 맞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이런 징계를 안 하는데 그럼 한국에 거의 천만 원에 된 성도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다 잘할까요? 다 이렇게 죄를 끊고 내면 생활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짓는 죄밖에 없어서 그걸 날마다 정화해가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대죄를 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대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교회는 그들에게 뭐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은혜의 말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죄 좀 지어도 당신 이미 구원 받았어. 상관없어.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끝없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믿음이 왜곡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판을 치는데 교회가 그걸 묶어 한다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너희 안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뭐 했는데 은행했는데 또요 탐욕을 부렸는데 또 우상숭배를 했는데 또 모욕했는데 술 취했는데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 거를 풀고 뺏었는데 교회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절대 가까이도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모욕했다는 건 욕하고 막 다녔다는 얘기예요. 욕하고 다니고 형제에게 욕하면 안 되죠. 술 취하고 사기쳐서 돈 빼앗고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있다면 거룩한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회개시키든지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들과 버젓이 함께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너희는 죄 없냐? 아, 죄 있죠.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중대죄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만연해지는 걸 방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놔두니까 이런 죄가 커져서 어떻게 해요? 초 고린도 교회 전체를 다 먹어버리고 있대요. 누룩이 퍼져서 전체를 변질시켜버리듯이 점차점차 그들의 신앙과 그 모든 그 삶까지를 다 바꿔버리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다. 죄 졌다고 다 잘라내도 안 되고 함부로 수천정제도 안 되는데 굉장히 중대 죄가 있는데도 근데 교회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 은행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은행이냐 계모하고 잠자리 안 돼요. 자기 계모랑 잠자리 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형제 우리 형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지낸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거룩한 자는요.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불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불편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고 친하고 그를 구원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죄 짓는 누구와 같이 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봐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뇌물 받는 걸 내가 봤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몰래 도둑질하는 거 하나 봤어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거룩한 백성은 죄 지은 자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 불편의 정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서 끝없이 데려오려고 그들과 함께 있는 거지 여러분 특히 성도라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같이 있은 다른 성도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만약 여러분이 그게 하나도 안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전혀 불편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거룩이 상실되어 있고 벌써 녹이 다 쇠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불편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쇠가 녹슬어 가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미 녹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안 불편한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죄 지은 사람 자꾸 죄를 줘요. 불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편할까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도 약간 경쟁이 필요해서 누가 옆에 더 열심히 사느냐 막 이렇게 막 교회가 성장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평균처럼 처음에 신앙을 믿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시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는 정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성장하면 이게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만 이 사람도 이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전이 돼서 교인들이 막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군가 여기서 싸워요. 싸우는 게 신앙이 성장한 건가요? 퇴보한 걸까요? 퇴보하는 거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 성장하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장 안 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 성장이 안 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지 않는 게. 근데 여기가 맨날 분열하고 싸우니까 내가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 나는 신앙 성장하는 건 말리기만 하는데 계속 어려워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안 싸워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싸워요. 근데 내가 맨날 말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는 사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들이 자꾸 불편하지 않고 좋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의로워지는 그 덕을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 떨어졌을 때 20년 전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떨어졌을 때 몇 번 싸웠을까요? 그러면 그거 싸우는 동안에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에 나는 그럼 계속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셨어요? 나는 계속 말씀 봐야지 하고 말씀 보셨어요? 교회 안에 훈련해야지 하고 훈련에 참여하셨어요? 천만입니다.
싸우는 동안에는 교회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없어요. 더 이상 훈련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버티고 싸우느라 정신 못 차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20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딱 제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다른 교회는,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에 있다고 왔겠어요? 신앙이 이만큼씩 자라있는 사람들을 보고 왔다고 말이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일 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여기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제자훈련 벌써 받았잖아요. 정말 올라오고 있어요.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교회 싸우잖아요. 나랑 똑같이 집사한수 받고 나랑 똑같이 권사한수 받은 옆 교회 권사는 2년 동안 막 충성하고 해가지고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어요. 나는요 딱 정체한 거예요. 근데 정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의로워진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죄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만약에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안 받잖아요.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했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러분 하나도 하나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말씀 받아야겠다, 훈련 받아야겠다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정체한 거예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훈련 받은 걸 20년 동안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걸 다른 데서 2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6개월에 여러분의 변화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20년을 받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사 뺨치죠. 수준이 이미 영적인 상태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부족한 자가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은 건요, 이거를 즐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면 교회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 거룩한 것에 가만히 둬요 안 둬요? 끝없이 가라지를 던집니다. 마음속이나 삶 속에서나 교회 속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성도라면 그 부정한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빼내야 돼요. 매일매일 잘라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한국교회가 그 가라지를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안 잘라요. 저 함부로 잘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면은 징계하냐고요. 집사가 자기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만납니다. 한국교회 애인 있는 그 율이 굉장히 높대요. 한국교회 애인이 있는 율이, 그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애인 있는 율이 거의 뭐 40%? 엄청나대요. 그러면 거기에 크리스천이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거룩의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뭐 욕이 나오는 건 다반사고요. 뇌물을 받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라 돈을 빼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룩하다, 훌륭하다, 장로님 그래도 잘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나 공무원이 되겠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뇌물이나 불법에서 자유롭겠어요? 놀랍게도 가장 타락했어요. 크리스천이. 근데 그런 정치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믿으니까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설교한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똑같아요.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뭐 해요?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을 하고 사기를 쳐서 돈 빼앗아요. 그래도 뭐예요? 구원 받는다고 가르친다고요. 오늘날의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음행을 부려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해도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한 것과 뭐가 달라요?
뭘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은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죄의 손을. 단명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악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가라지를 구별해내서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신다.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세요. 거룩하라고. 바울이 부르짖었던 게 그겁니다. 거룩하라고.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졌다고 다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 잘라내자고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 죄를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죄악 덩어리예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몸부림을 안 치면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교회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